천호대로의 최종신 프리미엄의 최정상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모습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뛰어난 하이엔드 시공 능력에 DLNC에서 시공하고 AI 주거 라이프를 완성합니다.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선 강동 첫 하이엔드 아파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서울 포레스트 콘레스 서울 호텔을 시공한 DLNC가 짓는 하이엔드 명품 아파트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을 담은 커튼 원룩은 물론 밤이 되면 단지를 아름답게 비춰 천호대로의 야경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경관 조명, 지하철, 백화점 등을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는 지하 연결 통로를 설계 등 하이엔드라는 이름에 걸맞는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 들어서는 그란츠 리버파크는 지하 7층, 지상 42층 높이 총 407세대로 건립됩니다. 평형 구성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3인용 타입의 소형 타입부터 180타입까지 다채로운 타입 구성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평형대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 골프룸, 도서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외관에는 전세대 전면부 유리 난간 시공하고 이탈리아 브랜드 주방 가구와 AI, IoT 시스템을 적용한 아파트로 가치를 높이고 실거주 입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천호역,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앞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쾌속광역 교통망 또한 충족하는 입지이겠고요.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로데오 거리, 광나루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이미 갖추어져 있어 풍요로운 생활 환경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반경 1km 내 성내초, 성일초, 성내중, 동신중 등을 비롯한 다수의 학교와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자녀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TX-D, 강동, 8호선 별내선 연장, 9호선 연장, 고덕 비즈밸리, 강동 일반 산단 등 높은 직주 근접 가치와 사업지 일대 약 8,000세대 규모 재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 또한 품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홍보관 방문을 원하시는 공인들께서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동 그란츠만의 가치 한번 보시고 가보겠습니다. 타입이 36타입부터 44, 59, 84, 180타입까지 있지만요. 오늘 유니티 현장은 59타입과 84타입 두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러 가시죠. 네,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84A타입 전시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쪽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신발장이 4칸 아래 위 잘 나눠놨고요. 매립선반, 허리선반까지 잘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페인트룸이 굉장히 큰데요. 안쪽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골프가방, 캐리어까지도 자, 시스템상 기본 옵션으로 잘 넣어드렸습니다. 자, 안쪽 한번 들어오실게요. 안쪽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공간이 복도형입니다. 한번 꺾이고 들어온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자,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통창을 또 저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25층, 고층 올라가게 되면은 리버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파는 4인 소파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반대편에 대형 TV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현장에 보자마자 좋았던 거는 비록 유상 옵션이지만 세라믹 패널로 통일감 좋기 때문에 좀 더 넓어 보이고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고급스럽고요. 대부분 유상 옵션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에어컨 총 4대, 삼성 브랜드로 기본 옵션도 잘 4대까지 다 넣어드렸고요. 반대편 한번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대형 아일랜드 판상으로 잘 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이탈리아 브랜드로 유로모빌이라는 브랜드로 마감재로 잘 해놨고요. 상판 고급스럽게 좀 넓은 조리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탁 자리는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삼성 브랜드 비스코프 3단 냉장고를 기본 옵션으로 잘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고급스럽게 상부장을 이렇게 좀 꾸며놨고요. 자, 환기창도 KCC로 잘 넣어드렸습니다. 심심하지 마시라고 또 기본 제공으로 주방 TV까지 잘 넣어드렸고요. 광파 오븐 렌즈와
식기 세척기도 옵션 잘 넣어드리는 오늘의 현장이었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세탁기 건조기를 새로 직렬로 올릴 수 있는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실외기실까지 잘 위치 잘 되어 있고요. 자, 안방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널찍하게 잘 빼져 있습니다. 이게 대형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요. 외에 드레스는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각 방의 개별 온도 조절기도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이쪽에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은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자동 빨래 건조대까지 기본 옵션 잘 넣어드렸고요. 환기창까지 통창으로 잘 개방감도 너무나 좋습니다. 화재 대피 공간도 안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주부님들이 변신하는 공간 파워 너룸입니다. 기본 제공으로 잘 해놨습니다. 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의자만 두시면 넓게 쓸 수 있고요. 자, 드레스룸이 안쪽에 고급스럽고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은 안방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 메리브로 안쪽으로 선반과 수건장 잘 넣어드렸고요. 비데까지도 기본 옵션 잘 넣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방 가보실게요. 네, 두 번째 중간방이고요. 남자분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서재, 컴퓨터방 좀 꾸며놨습니다. 저도 탐나네요. 자, 이렇게 넓게 서재방, 컴퓨터방도 괜찮지만 성별이 다른 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으로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 방 가보시죠.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성별이 다른 분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싱크 침대와 책상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한 면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시죠.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욕조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메리브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반부터 수건장, 비데까지 기본 옵션 잘 넣어드렸습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에서 첫 선보이는 하이엔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기억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번호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